불교의식과 승무를 접목해 1970년대 첫선을 보였던 한영숙 선생 작품 법열곡이 52년 만에 현대적 감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영숙 선생 초연 후 이해주, 송암스님에 이어 이들의 제자 이철진 무용가와 동희 스님이 다시 무대에 올라 우리 춤과 소리의 진수를 전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무대, 오랜 암정 끝에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춤꾼 이철진이 슬픈 듯 고요하고 섬세하게 춤을 춥니다. 전통춤 승무로 문화재 지정을 받은 한영숙 선생이 1971년 국립극장에서 불교 전통 의식과 승무를 접목해 첫선을 보인 법열곡이 3세대에 이르러 새롭게 추가된 인상적인 도입부입니다. 인생의 고뇌 속에서 발심 출가하는 모습을 전통춤으로 표현한 겁니다. 최대한 그 살풀이와 승무, 우리나라 춤의 백미라는 것을 훼손시키지 않고 법열곡에 스며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트로 부분도 한 중생이 스님의 어떤 그런 선정에 든 모습을 보고 발심하여 이제 도를 닦으러 들어간다. 1994년 이해주와 송암 스님이 함께 선 당시 문해관 대극장, 현재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그들의 제자인 이철주와 동희 스님이 법열곡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한영숙에서 이해주, 이철진으로 이어진 3세대 승무와 송암 스님에서 동희 스님으로 전해진 2세대 범패가 역대 스승의 원곡을 새롭게 계승한 겁니다. 이런 자리로 인해서 이렇게 모르는 분들에게 불교식의 이런 몸짓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다는 것이 조그만 그냥 내 바람이라고 할까요? 이철진은 소아스 런던대와 시드니대 방문교수, 코스타리카 국립대학 초빙교수 등을 역임하며 인간의 고통을 춤으로 승화시킨 가장 뛰어난 우리 춤, 승무를 알려왔습니다. 승무는 지금 현재로는 예술춤으로 정착이 됐죠.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관객을 전제로 한 춤이지만 원래 그 발생은 조선 중기 승가에서 스님들의 의식무에서 나왔다는 게 정설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춤의 백미를 꼬지라면은 승무입니다. 이거는 뭐 이론가나 춤꾼이나 동희 스님 또한 현재는 후학양성에 매진하고 있으나 범패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기에 3세대 법열곡을 다시 올린 이철진 무용가의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뭐 이철진 선생이면 뭐다 아시는 분들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그 무용이나 이런 예능을 되게 좋아하시고 특히 불교 의식 무용을 엄청 좋아해요. 세대를 지나 무대에 다시 올려진 법열곡이 한국 전통춤의 백미, 승무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 대학로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